저는 이제 앞에 회의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팅룸이죠. 여기에 있고 제가 여기에 서 있다. 이게 약간 가리지 않습니까? 대면교실, 비대면교실, 파워포인트 이렇게 봤을 때 저 뒤에 레이어에 이제 이걸 넣은 거죠. 이럴 때 그 미팅하는 사람과의 공간을 좀 바꾸려면 카메라를 약간 바꾸면 되겠죠. 우선 이제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강사와 자료가 저쪽에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버추얼 카메라 옮기는 겁니다. 어떻게 옮기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슬쩍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 이런 데 갖다 놔도 되죠. 사람들을 가리지 않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놓고 좀 줄여도 되는 겁니다. 조금 줄여서 놓고 강사 위치를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놔서 전체적으로 보는 일반적인 그 프로덕션 스위치에서는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렇게 그 프로덕션 스위치 안에서의 기능을 자유롭게 하는 거, 이것이 그 이제 스마트 교실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크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크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크게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는 선생님 얼굴이 크게 나오고 학생들이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건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배치를 하면 된다. 그때 이 창문하고 레이어를 이렇게 놔서 이렇게 올려주면 조금 더 아늑하게 이제 그런 환경을 그릴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이제 팁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그 프레젠테이션에 갈 때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안 나오는 거죠. 이거 바꿔도 됩니다.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으로 여기다 바꿔놨다. 그러면 조금 더 집중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전체적인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1장면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 뒤에 학생하고 비대면 학생하고 PPT 같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실제 교실에서 할 때는 이 뒤에 제가 이제 카메라 저 뒤에 그 전자칠판이 뒤에 있는데 그 전자칠판이 영상이 약간 그 퀄리티가 크로마키만큼은 아닌 것처럼 나오지만 그래도 뭐 상당한 수준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움직여도 제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여도 선생님은 고위치에 있다. 이것이 인텔리전트 트래킹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두 가지. 하나, 선생님이 이제 파워포인트 쪽을 이렇게 쳐다봤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 칠판이 있는데 이 칠판에다가 지금 제 뒤 이쪽엔 칠판이죠. 칠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오다가 또 학생들을 볼 때 이제 학생이 이제 모니터에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질문하면 학생 쪽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스크린이 커지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시 이제 앞에 있는 대면 학생 질문을 하게 되면 학생은 이렇게 하는. 이것이 그 완벽한 자동 강의 녹화 시스템. 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세팅만 해놓으면 강의는 무조건 저렇게 나가는 거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선생님 강의하시면 되는데 기존의 트래킹 시스템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에다가 소프트웨어만 저희가 넣게 되면 그때부터는 몇백만 원짜리 한 시간당 몇백만 원 촬영하는 정도의 멋진 이제 방송들이 만들어져서 선생님이 칠판 볼 땐 칠판, 비대면 학생 볼 땐 비대면, 또 대면 학생을 볼 땐 대면 수업이 되고 강당 끝에 특별히 큰 저 프로젝터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은 아주 멋진 수업이 되는 거죠. 줌은 이제 네트워크비를 이제 고정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는 사용량에 따라서 내잖아요. 클라우드에서. 근데 줌은 사람마다 한 명당 얼마 이렇게 했으니까 네트워크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했고 요즘 뭐 네트워크비가 많이 싸지고는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압축이 많이 돼서 화질이 좀 뿌연. 강사는 많이 압축을 하고 자료는 프레임레이스 떨어뜨려서 하는 방식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림에서는 자체 방송 서버를 써서 이걸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낌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이제 벽이죠. 이것만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스튜디오 느낌으로 좀 바꾸거나 해서 하면 또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 이런 그림도 있고 파란색 느낌을 했대고 아마 좀 빨갛게 지금 이 전체 스크린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체 스케일러를 통해서 안에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배치를 할 수 있죠. 그것이 그림이 딱 맞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을 본인들이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고 그때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내려서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 이런 방식을 하면 1번씬과 2번씬을 넘어갈 때 그 느낌이 좀 더 다르고 아름다울 수 있죠. 저 뒤에 있는 배경하고 같이 해서.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해 나갈 때에 이제 여기 바다와 이 뒤 그림이 있으니까 이 그림을 약간 이렇게 이제 옮겨서 여기서 조금 더 넓혀주면 자연스럽게 마치 그 윈도 안에 이 이제 화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이 미팅 공간이. 그 미팅 공간을 여기다가 살짝 올려주는 겁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르쳐 드리는데 한 3시간이면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바꾸고 또 이런 그 레이어들, 벽, 바닥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 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만들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되게끔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시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포인터가 여기 있는 거. 제가 이 전자칠판 화면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쪽에는 사실은 제가 서 있는 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데서 하고 있는데 이 칠판 여기 전자칠판입니다. 이게 여기 있는 게 전자칠판이 되다 보니까 여기다 쓰고 하는 것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걸 쓴다 그러면은 이 전자칠판에 가서 여기 이렇게 이제 보면은 칠판이 있죠. 뭐 다음 장도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 칠판이 이렇게 있어서 뭐 형광펜을 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음 장을 이렇게 누르고 뭐 하면서 가는데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아이스튜디오는 저런 방송실에 쓰고 있는 복잡한 걸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조금 액션을 빨리 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기능을 보이느냐고 설명을 드렸고 새로운 교실에서의 비대면 대면 하이브리드 강의. 선생님은 장면 나가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직 강의만 하시면 된다 하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는 교실 자체가 이제는 그 교실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같이 보는 교실이니까 학생들을 거기다가 이제 보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 것이 시대가 됐다. 이미 그렇게 이제 많은 데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송 기술 장비 걱정하지 마시고 소프트웨어만 기존에 있는 방송실이든 혹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강의 수업 녹화 시스템이든 소프트웨어만 인스톨하고 저에게 약간만 튜닝해주면 그 강의실은 항상 강의가 녹화되고 된다.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스타트되고 버튼만 누르면 끝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 가지고 이제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멋진 강의 이렇게 올인원으로 되어 있는 아이스튜디오만 넣게 되면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